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제가 어제 도치코인 얘기를 했는데, 아, 절대로, 예, 제 채널은 그냥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도치코인을 뭐 투자하신다든지, 뭐 그걸 권유한다든지, 뭐, 사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음식점 가서 코인으로, 그것도 하필 비트코인이라든지, 리브라, 뭐, 이더리움, 여러 가지 유명한 코인이 많은데, 하필게 도치 코인으로 그게 결제가 된다라는 게, 그리고 생각보다 그걸로 많은 거를 할수 있다라는 게 재밌어서 이야기한 거지. 절대로, 투자를 뭐 하신다든지, 그건 이제, at your own risk입니다.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 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게. 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코인을, 아, 쥐락펴락 이게 참, 그래서 코인을 그래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아, 리스크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시, 비트코인을 다시 받을 거랍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 마이너가 이제 클린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그런 에너지를 써서 생산을 한다면 다시 받겠다라는 거죠. 아, 대략적으로, 그래도 현재 100%는 좀 힘드니까 한50% 정도 클린 에너지를 쓰면 다시 이제 트랜잭션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이제 4만불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4만불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어, 이미 얘기했듯이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여러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비코인이나 이런 크립토코인 중 이제 정말 메인은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인스티튜셔널 어답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점점점점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이제 인정받아가는 추세지만 예,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오픈 체인지 모멘텀이니까 예,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비코인이 리뉴블 에너지로 이제 계속 생산되는 체계가 자리 잡히면 예, 뭐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 하는 분 사람은 아니니까 잘 자리 잡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출렁인다. 가격도 출렁이고 일론 머스크말 한마디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모터 얘기를 그 드라이브 유닛이죠. 일렉트리카의 가장 핵심인 그 모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더 보충을 할까 하는데요. 그 문제 자 커퍼 구리죠. 카본 슬리브랑 이게 떨어진다는 그론 머스크의 말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진짜 커퍼 디맨드가 정말 많이 올라서, 가격이면 가격, 지금 안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도 오르지만, 지금 많이 오른다라는 것과, 이 대부분 모터들이 정말 적거나 많게 정말 다 커퍼를 쓰더라고요. 퍼머트 마그넷 싱크로나이즈 모터도, PMSM도 커퍼를 쓰고, 근데 참이 모터의 세계가 참 여기도 많이 발전하고 다양한 모터. 우리가 기존에 그런 알던 모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있고. 이게 모델 3에서는 PMSR을 또 써서 에피션시도 올리면서 아, 참 이게 모터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원래 이 그래도 나와 있듯이 테슬라는 지금까지 이제 듀얼 모터로 퍼머넌트 마그넷과 이제 AC를 이제 혼합해서 썼죠. 여기 다그 이유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어 이제는 퍼먼 마그넷 세개를다 쓴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밸런싱을 잘 했을까 참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이제 알게 되면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루시드가 자기네들이 이제 모터 기술이 최고다 그 이유가 이제 굉장히 모터를 작게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다, 까보면은, 하나하나 까보면, 정말 기술 집약적이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시드도 그냥 나온 건 아니죠. 그냥 모터를 쓴게 아니라, 루시드만의 기술이, 이 안에 구리선을, 이거를 감는 방법을, 자기장을 일으켜야 되니까, 저는 선을 다잘 해서, 전기를 흘려서 유도전류, 포스를 일으켜서 이제 모터가 도는 구조인데, 어제 알려드렸듯이. 이 선을 감는 기술이 루시드 모터의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소형화를 이뤘고, 이 모터 안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로터도 보이죠? 로터를 감싸고, 보면은 이 쿨링 시스템도 굉장히 새롭게 고안을 해서,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작은, 크게 이제 낼수 있는 그런 모터를 구현해서 실내 공간도 이제 많이 뽑고 이게 루시드의 장점이지만 어 일단 성능은 안타깝게도 그 카본 파이버 슬리브에 비하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됐죠. 참 테슬라가 루시드를 계속 견제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터를 좀 굉장히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그걸 테슬라가 그냥 깨버렸죠. 최초의 이제 카본 슬리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루시드에 남은 게 이제 주행거리 밖에 없다 보니까 야 이런 얘기를 루시드한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루시드가 is all about range 주행거리가 다다 다 이거죠 전기차에서 야 이걸 루시드한테서 들을 줄이야 왜냐면 다른 경쟁사들이 테슬라랑 비교할 때 보면 내가 더 럭셔리다 뭐 품질이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행거리다 그쵸 전기차는 원래 주행거리죠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테슬라만큼의 그런 주행거리를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다들 다른 면을 어필했는데 결국은 본질은 주행거리다 뭐 이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 우려되는 점은 전기차답게 겨울에 이 전비가 확 준다라는 점 근데 테슬라는 새로운 h100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편차를 굉장히 줄여놨다라는 점 그니까 러 겨울철 전비도 좋을 거기 때문에 실제 epa를 하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또 어떨까. 그리고, 그런큰 H100 시스템을 통해서 지치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루시드는 과연 그걸 할수 있을지. 어, 그리고 사실 테슬라의 손을 조금 더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차가 나와있죠. 지금 제가 인상 깊게 본 이런 것들을 첨부할 생각인데, 이미 차가 나와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이 하여튼 소비자들을 윤택하게 만들긴 하죠. 그래서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루시드와 테슬라 2파전이다. 야, 이런 얘기를, 야, 주행거리밖에 얘기를 할수 밖에 없다라는 게참 테슬라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여러모로 경쟁사들이 이렇게 오면 그런 것들을 참 압도하는 모습들이 대단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FSD 베타 언제 풀리고 언제 되는 거냐. 자, 이게 지금 테슬라의 FSD 관한 오토파일러 업데이트 플러스 참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고 참 히스토리가 참 방대하죠. 플러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지 이제 10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딱히 그런 FSD 베타에 대한 큰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FSD 베타에 대한 업데이트를 정리한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늦는 거야 Why it takes so long? 진짜 왜 이렇게 늦는 거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클린 테크니카가 참 재미난 기사를 내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잘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해서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들어가면 이 시청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더 재밌게 노, 이야기를 하려고 좀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여기 좀 괜찮은 뷰가 있어서 어, 이걸 좀 인용할까 하는데요. 얘가 굉장히 재밌어서요. 그니까 왜넣냐면은 지금 레이더를 없애는 과정이 있죠 테슬라가. 그니까 원래는, 그니까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레이더를 없애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그걸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거는 원래 테슬라는 레이더를 계속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4D 시스템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계속 팬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왜냐면이거 보조적인 의견을 듣는 수단인데 이게 틀린 것같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비전이 성능이 월등하니까, 저 세컨 오피니언을 레이더한테 듣는 건데, 이게 자꾸 발목이 질질 끌리니까, 팬텀 브레이크라든지, 움찔움찔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날려버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360도 비디오를 택합니다. 이제, 주변에 돌려져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비디오를 다 합치고, 이제 주변을 학습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이게 테슬라가 하던 게 아니라서, 그리고 원래 프라이트가 높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이 360도 비디오를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이걸 좀 쉽게 얘기할까 하는데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이 360도 카메라 아실 겁니다. 그거를 한번 편집을 해보면요,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그 예가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더 상세히 들어가면 딥러닝이라는 게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말은 쉽지 사람은 그런 포맷에 대해서 적응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데이터 포맷이나 이런 걸 조금씩 바꿔도 그게 금방 적응하는데 딥러닝은 그 입력하는 방식만 바꿔도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런 방식이라든지 드론은 루트만 바뀌어도 물론 지금 굉장히 트레이닝을 잘하고 있어서 많이 오토파일럿을 생각외로 쫓아와서 그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여줬지만 그걸 또 어느 일정 수준을 또 뛰어넘는 거는 예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 같게 이제 플렉스빌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만 바뀌어도 그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성능까지 올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얘가 그쵸. 360도 카메라를 직접 편집해 보시면 그게 참 인터페이스라는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가 굉장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러나 기존에 테슬라의 그런 딥러닝을 다루는 트레이닝 능력들이 워낙 좋아서 지금 레이더 없애고도 굉장히 많이 쫓아왔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을 이제 뚫으려면은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기존의제 의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플레드 리뷰가 막 유튜브에 막 올라오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터치감 이미 P.S.5랑 플레이스테이션 5의 버금가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이 터치감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제 다른 역대 어떤 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터치감과 빠릿빠릿함을 이게 보실 수 있고 어 실제로 그리고 이 차를 탔을 때이 오토시프트 꽤 다른 영상들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진짜 잘 작동하더라고요 타고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걸리고 상황 봐서 알아서 뒤로 나간다든지 앞으로 나간다든지 물론. 틀림은 옆에 이렇게 바가 있어서 언제든지 경고등이라든지 여러 계속 알림이라든지 바꾸라는 것라든지 그런 주의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은 아직까지는 예, 보고되진 않습니다. 뭘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뿌려진 게몇대안 되니까요. 그치만 지금 초기 지금 평은 아, 굉장히 운전이 편하다라는 거죠. 아, 정말 한대 사고 싶게 만드는 이게 정말 테슬라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소소하게 다른 이야기들들은, 자, 이제 스페이스엑스 얘긴데요 야, 스페이스엑스가 이제는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 에어라인들, 그러니까 항공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죠? 딱 진짜 좋은 거죠? 이 위성 안테나로,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하죠, 비행기는. 근데 이제 스타링크로 초고속 인터넷을 지금 비행기 안에서 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직격탄 이죠 왜냐면 이제 고고플라이시라고이 시장에 좀 굉장히 미국에서는 꽤 선두시장인데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을 하게 해주는 건데 물론 이제 통신사를 끼, 끼게 되면 완전 프린 아니지만 이게 트라이러로 매달 이렇게 몇번 공짜로 쓸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티모바일 같은걸 쓰게 되면 그래서 저도 몇번 써봤는데 뭐 원활하진 않지만 뭐 급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쓸만한데 야 여기에 이제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니, 라 그러니까 그 즉시 주식이 지금 9% 이상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떨어졌다는 트윗도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스타링크는 생각지도 못하게 잠식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 산하의 이제 스페이스X 중에 이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예 테슬라의 미래, 일론 머스크의 미래가 이런 파괴적 혁신 때문에 밝아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투 심플도 얘기했었는데 웨이모도 즉각 그걸 따라해서 텍사스에서 이제 한가한 텍사스에서 이제 무인으로 트럭을 날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웨이모도 빨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좀 위태위태하죠. 자율주행 시장 각차 날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웨이모도 이런 면에서 좀 진전을 좀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